전에 구매한 239, 530, I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일단은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올드카 반열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의 지금 20년 이상 된 모델이고 03년식 파이널 모델이거든요. 이제 그 해에 단종이 됐죠. 엔진을 한번 보면 얼마 전에 이것저것 수리를 했죠. 파워 스티어링 오일 이쪽에 호스에서 이쪽 뒤쪽 라인을 보시면 여기 이 호스 쪽에 오일들이 이렇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시동 켜고 이제 출발할 때 그 자리에 누유된 부분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누유는 없어요. 누유가 발견됐던 부분이 이 전면에 파워 스티어링 호스 쪽이랑 뒷엔진은 차를 뜰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디퍼런셜 부분에 오일 누유가 있었는데 아직 그쪽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유는 없어요. 오일도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오일 정상, 오일도 오일 수치도 정상이고요. 헤드라이트 앞에 고무 실링이 전부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했어요. 보시면 깔끔하죠. 에어덕트 그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찢어져 있죠. 고무 부분이. 이 엔진 후드 오픈을 할 때 이게 튀어나오질 않아. 이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막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자체는 크게 비싸진 않는데 이거를 교체하려면 범퍼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공인비용이 좀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자가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워셔액이 들어가는 탱크가 있는데 이게 본 탱크고 이건 보조 탱크라 그래요. 그래서 보조 탱크인데 이거는 차주가 거의 안 썼나 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호스도 보시면 이게 다 쪼개져 있죠? 이게 만지면 다 바스라져서 부서져요. 그 다음에 이 모터도 다 박살났습니다. 보시면 완전 박살나있죠?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언제 썼는지 뭐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이 밑부분에 눈물이 흐른 흔적이랑 이것저것 좀 있어서 그냥 이것도 교체 통째로 교체를 하려고 제가 부품 번호랑 다 알아놨어요. 그래서 정식 서비스 센터에 이게 부품이 있으면 주문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 ECS 튜닝이라는 해외 업체랑 거기도 전부 순정품을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없다면 정식 서비스 센터 가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ECS 튜닝에서 구매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싼 곳에서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요 통이랑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이 선 케이블 그 다음에 이 고무 호스까지. 근데 이 고무 호스는 현대 기아차도 이게 호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자가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걸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찢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세상에 그냥 본드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둑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통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엔진에 크게 누유가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 이 그릴도 이게 덜렁덜렁 거려. 요건 안 그런데 요건 좀 덜렁덜렁 거려서 요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정품으로 사면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하던데 좀 이게 블랙이 있고 크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게 되면 블랙으로 사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이 트렁크 쇼버가 지금 가스가 거의 다 나갔는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최대한 순정으로 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순정에 가깝게 이제 부품들을 사 모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 트렁크 여기 달려있는 이 부분에 고정을 하는 짐끈이더라고요. 짐끈.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하나 더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하나 또 주문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순정으로 그물도 있어요. 그물 이제 가라지 네트라고 그러던데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한 8, 9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 썼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안 썼어.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그때 그 당시 타이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이게 어디 거냐면
던롭의 235 45 RS17이죠. 순정 그대로 지금 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와 이거를 진짜 안 쓰다니, 진짜 이거는 나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 그리고 요게 카잭에서 이걸 자동차를 받치는 부분인 것 같던데 요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카잭이 없어. 여기 원래 카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잭이 있어서 이제 바퀴를 갈 때 그걸 들어 올려 가지고 그 잭 알죠? 차대 차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옵션으로. 근데 이게 없더라고. 아, 이게 좀 아쉬워.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엄청 비싸. 아, 이게 한 순정으로 사면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살 예정이고, 그냥 새 거 그 상태예요. 한 번도 안 썼어. 녹도 하나도 안 쓸었고. 아, 그럼 뭐 때는 좀 있네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여기 또 리벳이 있는데, 원래는 이쪽에, 이쪽 안쪽에 리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이걸 다 들어보니까 이 밑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열면, 대망의 배터리가 나오죠. 근데, 이 배터리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장착하는 홀더가 있어요. 근데 그 홀더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홀더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배터리 단자 커버인데 요것도 지금 하나 새로 사서 장착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CD 케이스가 있죠. 아날로그의 이제 향수에 젖어서 이런 차들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다 순정으로 남아 있어야 또 만족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D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섯 개 전부 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이 감성. 아,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커튼 보이시죠? 진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뒷좌석에 이렇게 커튼이 있는지. 아, 그래서 요거는 고장이 안 났었어요. 요것도 그렇고 고장이 안 났었고, 고장이 났던 건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말려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부러진 부분을 제가 플라스틱 전용 접착제로 붙이고, 이 안쪽 이게 이렇게 스프링 때문에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려 들어가지 못하고 못 잡고 있는 그 부분을 믹스앤픽스를 굳혀가지고 거기다가 부착해서 말려서 견고하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도 잘 작동을 합니다. 원래 여기에 카폰이 있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길쭉한 카폰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스타텍 모토로라 스타텍을 선택할지 그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장착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까지는 장착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걸 장착하면은 어쨌든 이 수납 공간을 못 쓰게 되는 거고, 제가 그 스타텍이 나왔을 때는 학생이었지만은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복학하고 나서 남들은 다 막 무슨 뭐 그런 폰들 쓸 때 저는 그때 스타텍 1을 중고로 사가지고 스타텍 1을 쓰고 다녔거든요. 카폰 홀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 스타텍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그 스타텍에 웃기는 게 BMW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왜 스타텍에 BMW 스티커가 있나 했더니 그게 이것 때문에 들어있던 거였어. 와 대단해. 그래서 BMW에서 순정으로 스타텍 카폰을 달아줬었다. 운전석은 뭐 크게 지금 손볼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컵홀더가 원래는 이게 아니죠.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홀더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부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차주가 알리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 차주가 또 역시 AUX 작업을 해놔가지고 제 구형 아이폰 6S를 여기다 물려가지고 음악을 듣고 내비게이션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그마치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 여기에 테이프가 들어가요. 여기 테이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게 또 순정의 맛이죠. 이걸 안드로이드로 바꿔버리면 저런 거 다 탈거해버려야 되잖아. 정식 차량의 흔적이죠. 이런 스티커들. 그리고 원래 키온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옵니다. 핸들 커버는 얼마 전에 바꿨어요. 이제 전 차주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핸들도 그냥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위에 BMW 엠블럼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핸들 커버를 새로 샀어요. 엔진 시동을 키로 이렇게 돌려서 거는 그 맛,
이게 올드카의 또 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키 세레모니도 있어. 크, 끝내주죠. 한 번 더. 야.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는 건가? 저 물은 처음 보는 건데. 얼마 전에 이거 BMW를 딱 사고 이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드라이브도 막 하고 싶고 그래서 컨텐츠를 하나 찍을까 해가지고 정서진으로 끌고 가가지고 컨텐츠를 막 이것저것 찍었어요.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찍었는데 그 엔진 시동음이랑 그 다음에 라이트 세레모니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차를 타려고 딱 보니까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차주가 발전기는 괜찮다 그랬는데 배터리랑 이제 그 스타트 모터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타트 모터는 배터리는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배터리는 제가 이제 시텍 충전기 케이블이 있어서 그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델코 배터리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배터리는 크게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우회 복병인 스타트 모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이제 준수 모터웍스라고 일산에 또 이거 239 잘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나이는 좀 어린 정비사분이신데 되게 좀 정비 이런 올드카들 정비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대충 봤더니 일단 스타트 모터가 나갔고 문제가 됐던 게 먼저 스타트 모터 그 다음에 디사 밸브 또 이것저것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또 거의 200만원 가량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멘붕에 온 상태예요. 교체하고 지금 온지는 좀 됐지만은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차를 인수하고 나서 한 400 가까이 썼네요. 400 가까이. 얼라이먼트랑 이것저것 보고 또 첫 번째 정비로 제이트 공대가 거기서도 한 100만원 후반대 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준수 모터웍스에서 200만원 초반대도 쓰고 그래서 좀 멘탈이 나가긴 하지만은 차가 엄청 이제 잘 나가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또 그분이 매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또 했더니 차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차를 잘 알지 못해서 해골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메카닉분이 차가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잘 나갈 거다 매핑으로 이제 설정을 새로 해놨으니까 재밌게 타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완벽하게 차가 100%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목표는 이 차를 거의 출고 상태의 컨디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차에 가깝게 외부랑 내관보다는 이제 엔진이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딜 가고 있느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카픽스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239나 246, 238 이런 거 타시는 분들에게는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카센터는 아니에요. 거기 이제 주력으로 보시는 게 이제 리모콘. 이제 이런 239 같은 영타이머에 걸쳐져 있는 자동차들은 리모콘 키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 적외선이라서 리모컨 센서가 여기에 달려있대요. 이쪽에. 그래서 일단 멀리서 차문 열거나 차문 닫거나 그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들고 하려면 이제 가까이 여기다 차 유리에 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썬팅이라도 짙게 깔려있으면 이게 신호를 먹지가 않거든요. 지금 하남 카픽스를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기판이 239의 가장 이제 고질병 내부 이제 이쪽에서 고질병이 바로 이 계기판 픽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 픽셀도 다 깨져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대표님한테 계기판 픽셀을 수리받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때 수리하고 올라왔었는데, 대표님이 또 이제 다른 걸 하시는 게, 이거 시트 뒤틀리는 게 또 이제 239의 대표적인 고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시트가 뒤틀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앉아있을 때 약간 좀 삐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지금 요, 그때도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식 센터에서 에어백의 문제가 아니라 시트에서 보내는 이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딱 보니까 하남 카픽스 대표님이 이 시트 경고등 이런 쪽도 좀 보신다고 합니다. 발레키에서 그때 이모빌라이저를 이식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식을 했는데, 그럼 발레키에서 이제 이모빌라이저를 뺐으니까 발레키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아쉽긴 해서 이모빌라이저를 복사를 해서 발레키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남 카픽스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0시로 예약을 했는데 지금이 9시 45분이에요 이거 이따가 대표님한테 전화드려서 늦을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카픽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도착 시간이 약간 늦어져 가지고 대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되게 약간 인텔리 하신 분, 뭐 아시는 것도 되게 많고 약간 샤프 하신 느낌? 네, 대표님이 또 이거 영상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바디들을 많이 다루시니까 이제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정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카센터 같지 않고 이렇게 깔끔합니다. 2층에는 휴게실도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대표님이 이런 리모컨 같은 걸 이제 직접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여기에 이제 커피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오락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닌텐도 위까지 있어요. 노래방 기계도 있고, 음료수, 커피, 얼음, 심지어는 팝콘까지 있습니다. 계기판에 오일 인스펙션이라고 떠 있는 그 서비스 주기가 게이지가 있어요. 그 게이지를 이제 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차 인수 처음부터 괴롭혀 왔던 에어백 경고등 그것도 봐주신다고 하고. 이 특허를 따셨어. 진짜 이런 분들 보면 리스펙 합니다. 진짜. 내부만. 여기 제네시아 타보셨죠? 아니요, 저 못 타봤어요. 안에는 BM이고요, 밖에는 포르쉐.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포르쉐 BM이라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포르쉐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잡는 거예요? 뒤에 대륙. 일자 대륙. 네, 그 포르쉐 느낌으로 다. 네.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은 BM에 있던 디자이너가 나와서 한 거고요. 네. 외부 디자인은 포르쉐 있던 디자이너가 나와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차가 짬뽕이 나서 안에 딱 타보면, 와, BM 신형인데? 모니터도 똑같아, 이렇게. 밑에 인터페이스도 똑같아. 타보면 바로 느껴지고. 아, 그 현대 최고 책임자들이 다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디자이너 뭐, BM 있던 애 데려와. 예. 외부 디자이너. 그 외부 디자이너, 내부 디자이너 같이 해요. 예. 거기 다 영입해가지고. 그쵸. 차를 그 짬뽕 만들고. 예. 그러니까 모양이 옛날 현대 느낌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런. 예. 자, 정비가 끝났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봐주신 거죠, 대표님이. 아, 여기 대표님이
어우 진짜 이제 E바디, F바디 아시는 것도 너무 많고 아까 꿀 정보도 좀 들었는데 그것도 영상 찍어도 됐을 뻔 했는데 대표님이 본인 이제 얼굴만 안 나오면 영상 찍어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아 아까 좀 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걸 좀 영상 녹화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이모비를 그때 여기서 이식을 했었는데 다시 복사해서 이제 이 키도 발레키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키는 총 3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에어백 경고등 그 다음에 오일 교환 주기 게이지 한번 시동을 켜봅시다. 에어백 경고등 없어졌어요. 원래 항상 떠있던 건데 이게 조수석에서 나오는 신호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일 게이지도 끝까지 가득 찼고 뭐든지 이렇게 정비나 이런 게 끝나면은 기분이 참 좋아요. 물론 돈은 나갔지만 하남 카픽스 E바디, F바디 쓰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